이 동네 멧돼지는 전부 우리 밭 이쪽에서부터 나왔어요. 그 여기가 바로 멧돼지 입구예요. 여기서 일곱 여덟 마리가 떼 몰려서 다녀요. 한 200근짜리 정도 되는 게.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멧돼지 통로고, 우리 밭을 고구마 다 캐고 난 밭을 휘집은 적은 있어도 직접 우리가 이게 피해를 당한 적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범똥을 이렇게 재배하는데 거기 가서 멧돼지들이 우리 밭에 범똥을 피해서 저 아래 밑에 내려가서 범똥밭을 다 이렇게 상품성이 없게 만들었나 봐요.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먹을 것하고 가축 먹을 것만 심기 때문에 뭐 촉진제라든지 무슨 억제제 같은 걸 안 뿌리고 그냥 우리 먹고 가축 먹이고 이러고 또 상품성 없어도 괜찮아요. 우리는 그냥 제초제도 안 주고 유기농으로 먹으니까. 우리 것은 이제 멧돼지가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때 마을 주민들이 해놓은 범똥밭을 망쳤대요. 작년에는 우리 밭은 멀쩡히 두고 우리 밭 입구에서 나와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동네를 다 장악을 한 거예요. 멧돼지들이. 그리고 지금까지 참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여기 와서 소리 질러 기도한데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기도하는 중에 멧돼지 안 나왔고 우리 농작물도 피해 입은 적이 없어요.